역시 특근의 고장에서 열린 2014 충주 세계 무술 축제. 그 나흘간의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Wow, this is my fourth time of coming to Chunju, and I love Chunju so much. That is why I keep on coming to Chunju. Chunju is a very beautiful place with beautiful people. They are very welcoming. 해마다 무술 축제 할 때마다 오는데요. 해가 갈수록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고 무술뿐만 아니라 주변에 또 많은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이 있어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오게 되거든요. 올해도 정말 실망 시키지 않고 정말 또 즐겁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다이내믹한 무술의 세계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에 지정된 태견. 세계 태견인들을 위한 태견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제6회 세계 무술과 문화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 세계 무술 축제는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무술이라는 것이 어떤 그 나라의 문화를 뜻하기 때문에 그 세계 각국 무술이 모이는 것은 지금 충주의 세계 문화와 같이 만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무술은 곧 그 나라의 문화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문화의 교류가 이곳 충주에서 무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마침 학생들이 대련 중이었는데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발달해온 우리 민족 고유의 맨손무의 태견, 초등부 대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서도 민족의 혼이 담긴 태견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태견의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태견은 옛날부터 시작해서 동작의 부드러움이 강인함이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다 생각할지 댄스를 할 때일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태견을 한번 하게 되면요 그 강인함을 알 수 있어요. 이곳은 수준 높은 외국 선수들이 서로 전통 무술을 교류하는 곳입니다. 자기 나라의 무술에 있어선 둘째가라는 서론 실력자들이지만 이렇게 다른 나라의 무술은 좀처럼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잘 알지 못했던 먼 나라의 무술, 이번 기회에 배워봅니다. 확실히 다들 빨리 습득하죠? 무술 교류 덕분에 서로를 조금은 이해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정말 국가가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막 무술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하는 자리죠 여기가? 우리 세계무술연맹이 5개월간 7개국에서 7명의 전통 무예인을 초청해서 저희 한국의 태견 그리고 한국어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재능 기부를 하는 행사 등 또 저희 세계무술연맹 국제 이벤트들을 도와 Where are you from? Ghana. Canada. Sri Lanka. Myanmar. Philippines. Uzbek. Sudan. 이들의 활약 기대해주세요. 먼저 미얀마입니다. 손과 발, 팔꿈치 등을 사용하는 미얀마의 전통 무술 넷웨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킥복싱과 비슷한데요. 오늘날 미얀마를 대표하는 무술입니다. 자, 그 다음은 가라바라라고 불리는 스리랑카의 무술인데요. 공격과 방어에서 팔꿈치와 무릎, 발꿈치를 독특하게 사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서로의 무술로 경기를 펼치는데요. 한 나라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돼 이어져온 무술. 수많은 외적의 침략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기 위한 민족의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부분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들은 여전히 와! 크레이트! 크레이트 퍼포먼스!
댄스! 댄기? 아 근데 이거 뭐 이렇게 멋있긴 한데 뭐 이렇게 뭐 막대기 막 이렇게 휘두르고 근데 여기 뭐 좀 그래도 좀 우리 옆쪽에 있는 삼촌 같아요 좀 아니 쇼 잠깐만 아 근데 좀 가기 주신 거예요? 예 티치? 예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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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니스라고 불리는 필리핀의 전통 무술 또 제가 안 배워볼 수 없었는데요 곧바로 응용 들어가 봅니다 네 곧바로 행복이죠 충주 세계 무술축제에서 즐기는 또 하나의 재미 이곳은 초청 무기 체험장인데요 토마호크라고 불리는 인디언들의 무기를 던져볼 수도 있었습니다. 1998년 첫 시작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알차고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된 이번 축제. 단순히 보여주는 축제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는데요. 특히 옛 우리 조상들이 즐기던 놀이가 생소하기만 한 아이들과 외국인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구경을 하고 계셨는데요. 이것은 무술 복합관입니다. 호기심 많은 친구들에게 호응이 좋았던 로봇 공연인데요. 무술을 응용한 섬세한 동작까지 다 표현을 하더라고요.